안녕하세요, 김포TV입니다. 이번에 패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판기 깡을 할 만하게 됐습니다. 돈이 여유가 있다면은 뭐 무한정으로 할 수가 있죠. 그 자판기 깡 파밍을 하기 위한 가장 최적의 장소 몇 군데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. 현재 여기는 판도라, 데빌스 레이저, 롤랜드의 안식처. 여기에 보면 자판기가 쭈루룩 3개가 있습니다. 총에서는 이렇게 크라카타우 나쁘진 않죠. 그 다음에 여기서는 수류탄, 화염폭풍이 나왔습니다. 여기는 쉴드. 쉴드는 뭐 좋은 게 없나? 뭐야, 폐지적 코드 나와? 두 번째 자판기 깡을 하기 위한 장소는 에덴식스, 플러드 무어 문지 노티피에. 이것도 보시면은 자판기, 총도 있고요. 좋은 게 없네. 자이언트. 별로고요. 아래로 내려오시면 이렇게 또 수류탄. 그 다음에 쉴드하고 유물, 페이지 조커가 잘 나옵니다. 백캠, 배짱 있는 충전기까지. 전설 많이 줬습니다, 이번에. 세 번째 파밍 장소는 프로메테아, 메리디안, 메트로플렉스입니다.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판기가 3개가 다 있습니다. 총, 디스트럭터 스피너, 별로고요. 수류탄은 뭐가 있을까요? 헥스. 오, 헥스를 주네? 쉴드는 자 플렉의 유물이 나왔고요. 마지막 네 번째 자판기 깡의 장소는 그두 번째 확장팩 자일로고스 맵의 별장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. 여기는 총 자판기가 이쪽에 있고요. 스피드 로딩 헤로커 세로업이 조금 별론데, 예, 이렇게. 그 다음에 수류탄하고 쉴드는 이쪽에 있습니다. 꽝이고요. 이것도 꽝입니다. 네 군데를 돌고 다시 놀랜드 안식처로 왔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열어보면 또 제품이 바뀌어 있습니다. 아까하고는 틀리죠? 자, 이렇게 자판기 깡을 하시다 보면 돈을 다, 재산을 다 탕진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럴 경우 생추어리로 오셔도 되고 아무 데서나 ESC 키를 누르신 다음에요, 소셜에 보시면 이렇게 우편이 있습니다. 그러면 각 총기사별로 보내준 총들이 있거든요. 요거를 다 수락으로 받습니다. 그 다음에 월드 요 표시를 누르셨다가 다시 우편함을 보시면 다시 들어와 있죠. 요런 식으로. 그래서 이렇게 또 팝니다. 판매. 이런 식으로 빠르게 돈을 모으신 다음에 다시 자판기 깡을 하시게 되면 웬만한 전설 무기나 아이템들을 빠르고 쉽게 파밍을 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은 자판기 깡을 하시는 간단한 팁 한번 알려드렸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